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은 순리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물살을 거스르는 영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의욕이 너무 앞서다 못해 새해 아침에 세운 계획들이 순리를 따르지 않는 것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리를 따르지 않고 고된 인생을 자초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산다는 것이 원래 힘든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사서 고생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순리대로 산다는 것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일 겁니다. 또 자연스레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순리대로 산다는 것을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팔자나 운명이라 믿으며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순리를 따른다는 것은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다한 후에 하늘의 결과를 맡기고 기다린다. 뭐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순리를 따르지 않고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기를 파괴한다. 자고로 마음에 품은 뜻을 이루려면 간절한 마음을 갖고 몸으로 행동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뼈를 깎을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하루 3시간만 잤네, 4시간만 자고 일했네 하며 자신의 성공담을 풀어놓는 책과 영상들이 넘쳐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룬 목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드니 아마도 잠을 더 줄여야 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깁니다. 최선을 다하되 길게 내다봐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도 살피지 않고 자기를 파괴하면서 뜻을 향해 가는 것은 순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노력은 목숨만 갉아먹을 뿐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뻔한 이야기 같지만 행복은 우리들 대부분이 열심히 쫓고 있는 돈, 명예, 학벌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938년부터 85년간 2천여 명의 인생을 추적하는 인류 역사상 최장기 프로젝트인 하버드대학 성인발달연구에 의하면 행복을 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많은 재산도, 명예도,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사람들과의 질적인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의지할 만한 관계가 행복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50대일 때 인간관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80대에도 여전히 건강했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살곳 있고 먹을 것 있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있다면 행복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그 이상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감도 무한정 같이 커지지 않는다고 연구 결과는 말합니다.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친구들, 직장 동료 등 어떤 관계에서든 의미를 찾아 양이 아니라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관건입니다. 친구 맞네 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친구라도, 아니면 배우자가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의 열쇠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여러 차례 입증되었으니, 돈과 명예가 인생의 종착점인 노년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냥 허튼 소리로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노력한 것 이상으로 기대한다. 학업에서든, 사업에서든, 인간관계든,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기대하는 순간부터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할 의욕도 떨어지죠.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거저 먹으려는 심보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감인데, 좀더 심하게 말하면 공짜를 바라는 거지 근성이 만들어내는 지옥입니다. 엊그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사우디의 축구팀과 계약하면서 받게 되는 연봉이 약 2,700억 원이라며, 하루에 7억 이상씩 번다는데 그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투덜대던데,
그의 타고난 재능을 떠나 그의 노력과 철저한 자기관리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그 돈을 줘도 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남의 인생 기웃거리면서 자신의 불행감만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노력했다고 해서 모두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 것이 세상이고 보면 노력한 만큼이라도 얻었다면 펄쩍펄쩍 뛸 정도로 감격에 마지않아야 할 기쁜 일입니다. 사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부터는 딱 노력한 만큼만 기대하고 사시자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순리를 따르며 두 발 쫙 뻗고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